네, 지금 시각이 9시 12분. 조금 전에, 한 5분쯤 전에, 여기 다랑능선 쉼터에 도착했습니다. 이쪽이 이제 포대능선 올라가는 길. 지난번에 제 1차 탐방 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갔죠. 네, 오늘은 이제 반대로 내려갑니다. 이쪽으로. 내려가는 길, 이거 의회공주길로 올라올 때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내려가기에 좀 거북한 길 같습니다. 이쪽 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가파르고요. 미끄럽고 안전시설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. 안전시설이 좀 되어 있어야 여기가 편한데, 원도봉 입구가 1.8km, 원도봉 주차장은 1.2km, 도봉 탐방 지원센터 1.8, 은서감이 0.3, 자원봉이 1.5, 포대능선이 1.3.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여기도 길 보니까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오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내려갈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긴 한데요. 원래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제 이쪽 길을 올라오는 것이 다락 능선인데, 이쪽 길도 아까 보니까 다락 그 탐방 지원센터 이름도 있고, 표지판에도 보면 요거를 다락 능선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여간 이런 정도. 한번 또 조심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특히 올같이 좀 습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날은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